오늘 특히나 코스피가 좀 많이 빠져서 이 하반기 좀 큰 시각에서 우리 증시와 경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이분과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KBWM 스타자문단 유신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하반기 이 글로벌 경제 네. 또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주요 포인트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꼽아볼까요? 저는 하나 던질게요. 대선 있고. 네. 그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림이 이제 물가가 낮아지면서 이제 안정화되면은 금리 인하한다. 이 시나리오는 모두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들 하나가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성장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주식시장, 에쿼티 시장 뭐 이런 데는 더 빠진다. 이거는 저는 X. 아, 잘못된 전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최근의 상황을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유럽은 경제 성장 동력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에이. 재정, 그다음에 통화정책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요. 통화정책밖에 사실은 그렇게 큰 그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힘이 좀 약하고 이러니까 그런 국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를 내리니까 여러 가지 자산 지표도 그렇고 경제 심리 지표도 오히려 좀 생각보다 안 좋아지는 흐름들. 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의 경우하고. 네. 그러니까 성장이 재정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금리를 내려도 금리를 내리는 만큼 경제가 안 좋아. 하지만 재정으로 부양을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붙으면 그 나라의 경제와 에쿼티 마켓은 좋아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금리 정책에 의해서만 너무 의존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금리를 내렸겠느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백업될 수 있는 부과될 수 있는 정책이 없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경제 심리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약화될 수 있는. 즉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우리가 재정적자 이슈가 있고 부채한도 이슈가 있고 부채가 계속 급증한다는 이슈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도 미국 달러에 대한 채권이나 수요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미국이 성장이 약화된다? 그게 아니고 재정으로서도 돈을 풀 수 있으니까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성장 약화와 함께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수단을 쓸 것이냐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면서 좀 약간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제 포인트가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외의 국가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되게 잘 가는데 네. 우리 증시는 굉장히 위축이 돼 네. 있다고 네.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럼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 보이시는 거예요? 경제 투자 그리고 전반적인 저 이코노미스트니까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저를 생각해 보시면 변화에 대한 신뢰, 변화에 대한 신뢰. 변화에 대한 네. 신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고령화나 그다음에 저성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 산업을 갖다가 빨리 부흥을 시켜야 되는 그 숙제들을 다 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서 제일 빠르게 좀 심리를 완화시키고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밸류업입니다. 아.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정책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하고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2000년 초반부터 밸류 얘기 나오기도 전에 밸류업을 다 해버렸어요. 그렇다면서요. 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주주치나 그다음에 소각 여러 가지 정책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전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순환무역, 그러니까 유럽이 좋고 중국이 좋고 그래서 한국이 좋고 신흥수출국이 좋고 이런 흐름은 이제 많이 제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수, 자기 살림살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수를 일단 살릴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생산의 효율이 높은 이제 금융업, 특히 이제 주식시장, 에쿼티 마켓 이런 쪽을 이제 밸류업 정책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이 최근에도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네.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아 우리는 이런 거는 어색해 안 돼 양극화의 초래 요인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변화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챌린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정책은 뭘 할 거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뭘 할 거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신뢰를 갖고 서로 이제 좀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리바이스해 가면서 이제 맞춰 나가는 정책들. 이게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도 완전한 서비스업 중심 국가였는데 발전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 나라를 빗대어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꿀벌이라고 표현했어요. 꿀벌은 원래 못 납니다. 날지 못하는데 잘 날잖아요. 날개를 엄청나게 1분당 막 수만 번씩 이제 움직이면서 그만큼 계속 이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거,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자국의 입장에 맞춰서 계속 챌린징 되는 그런 도구, 정책 도구들을 계속 쓰고 그것이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소통을 하고 이런 이제 변화에 대한 신뢰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밸류업도 우리가 사실 뒤처진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결국에는 그 근본에 있는 힘을 잘 키워서 우리가 다 클 수 있게 그런 변화에 대한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결국에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게 되면 점자 부강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되게 빨리 또 이러한 밸류업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대기업들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서죠? 이렇게 뭔가 빨리 깃발을 꽂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몇 개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 뭐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우리 습관, 사람도 습관 잘 안 고쳐지잖아요. 10년 동안 안 좋은 습관 막 옆에서 가족들이 지적해도 그 뭐 한 번, 아니 뭐 알았어. 그 예를 들어서 다리 흔드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집안 어른이 그래. 근데 그거 잘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려고는 하겠지만 제가 그들이 아니니까 사실 추정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관습들이나 습관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한편으로 얘기를 좀 돌려서 얘기해 보면은 오늘 같은 날 혼란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제 3.3, 미국의 CPI가 3.3을 예상했지만 3.0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들, 그러니까 중고차 같은 상품 가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예상치를 떨어졌고 금리도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성장이라는 그림이 더 크게 부각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 이제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성장이 끝나고 여러 가지 뭐 주가도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시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기승전 결국에는 성장입니다. 성장이 지속될 거냐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미국하고의 금융시장의 연계성,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의 연계성도 많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냐에 대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성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주제를 잠깐 대선의 이슈 앞에서 언급하셨던 이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 최근에 트럼프가 급부상을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의 급부상은 사실 고무적입니다. 뭐 정책도 굉장히 획기적이지만 어떤 국민들의 정서를 잘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석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외치는 공통적인 정책이 있어요. 바이든이 여전히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인하를 하겠다. 오바마 케어를 확장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이 있고 이쪽은 이제 결이 다르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는 당연히 하고 미래 그 첨단 도시를 갖다 건설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갖다 더 증액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약간 인하를 하겠다. 근데 약간 인하는 오바마 케어를 이제 바이든 정책과 다르게 좀 축소하면서 약간 인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으로서 쓰여지는 가격도 통제하지만 쓰여지는 돈,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가게한테 좀 지원을 해줬던 사회이전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축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분모를 하나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인프라 투자는 한다. 한다. 그러면 여기서 성장은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흐름이죠. 여기서 뭐 재정적자 이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정책 토론회를 보고서 미국의 이제 그 경제학자분들이 아, 재정적자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적 구조적인 얘기는 잠깐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계속 풀면서 달러는 패권을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목도하시는 것처럼 달러는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면서 패권을 다시금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 달러에 대한 수요는 이어지면서 결국 그 기반으로 국채를 찍어서 물론 이거를 나쁘다 좋다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부채를 또 이제 발행하게 되면 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프라 투자 때문에 성장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시장에 그리고 경제 심리 자체가 잠시 출렁일 수 있어도 그래도 좋아지는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포인트는 좀 잡고 가셔야 된다. 뭐 이런 네, 그 바이오 얘기도 좀 해주셔서요. 아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뭐 바이오 산업을 뭘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 뭐 이러실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리서치를 한 거를 이제 말씀을 네.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는 항상 키워드가 변동성 그리고 비신뢰 거짓말 뭐 이런 걸로 이제 표출이 네. 됐었죠. 근데 미국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작년 재작년 이제 코로나 직후에 한 2년까지는 바이오 기업들이 금리나 이슈 그다음 유동성 붐업 이슈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그 시가총액이라고 해야 되죠. 가치가 좀 낮아져 있는 네. 상태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나옵니다. 빅파마들, 기업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가 인하는 양쪽에서 다 요구하죠. 어느 당이든 지금 요구하고 있죠. 네. 약을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그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좋은 약들, 머크가 파는 좋은 약들, 항암제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걸쳐서 거의 특허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가도 낮춰야 되는데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복제를 해서 약을 아 저 약 좋았으니까 우리가 복제해서 팔래요. 이런 공급 수요, 공급 물량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그만큼 도전이 크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은 막기 위해서 큰 빅파마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술 확보인 겁니다. 기술 확보요. 네. 네. 기술은 뭐냐면은 좋은 약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기술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빅파마, 뭐 로쉬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화이자 포함해서 계속 M&A를 하고 있죠. 한 달에 10건 이상씩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입증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좋은 어떤 러브콜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루트가 일본의 이제 큰 다케다제약이라는 큰 기업으로 먼저 온 것 같고 최근에는 국내 회사들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그런 회사가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플랫폼화 되어서 자신의 기술을 플랫폼화 시켜서 빅파마들하고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협약 연구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기업들이 사실 몇 개 없어요. 이 다섯 손가락에 꼽힙니다. 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박사님의 관점에서 바이오 이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을 들으니 또 새로웠습니다. 잠깐 또 대선 얘기로 다시 네네네.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저희가 이제 토론회 하고 나서 저희 오만한 시간에도 다루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외신 나왔던 거 이제 좀 보니까 네. 바이든 완주 의사를 내놓고는 있지만 네. 그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지지층 내에서도 그만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네.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렵죠 후보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공화당은 맨파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트럼프처럼 도드라지고 예. 부각되고 뭐 프리든 코커스처럼 우리가 이제 초강경파라고 극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처럼 자신의 목소리가 먹힐 때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고 공화당의 어떤 큰 가치에서 위반되지 않으면은 네. 그분이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달라요. 사람 베이스보다도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철학 베이스가 커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뭐 다민족주의 그다음에 평화주의 공존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 조화로운 이런 정책들을 오히려 잘 대변하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 당시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재밌는 예로 반장 선거 보잖아요. 반장 선거 보면 나는 쟤를 좋아해, A를 좋아해. 그래서 막 했어. 근데 막상 A가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지지했는데 저 친구가 좋아가지고 지지했는데 말도 잘 못하고 좀 밀려요. 그러면은 아, 나 쟤 안 할래.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그러면 다음 후보, 다음 이제 어떤 그 솔루션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했지만 사실상 또 해리스는 그 명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나 공화당과의 어떤 그런 이제 협상 전략을 할 때 또 입지는 좀 약해요. 왜냐면은. 이제 근데 지지율은 트럼프랑 네. 양자로 하면은 앞선다 그러던데.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당장은 그렇지만 정치의 그 미국 정치 그쵸. 내에서의 네. 세상에서는 또 해리스가 얘기하면은 아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약간 이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제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뭐 사퇴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결국 또 답이 명확치 않으니까 그냥 가자 이런 분위기로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뉴스브론 계속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KBWN 스타자문단에서는 네네. 트럼프 우세 쪽에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세요? 물론 아까 이 네. 양쪽의 공통된 정책에 네.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네. 어느 쪽이 좀 기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또 보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네. 스타자문단의 전체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 오늘은 네,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견해라는 건 분명히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포인트를 잘 잡고 있는 요인들을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고자 하는데 뭐냐면은 정치적,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 형사소송 관련해서 법률적 소송에 60여 건 이상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부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 기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이 못했던 거 두 가지를 꼽아 보시면 네. 중국을 억제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명확하게 잡히진 않았어요. 여전히 잘하는 분야 EV 배터리에서는 더 명맥을 더 크게 유지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러시아 전쟁.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평화를 이끌겠다라고 했지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안 막는 건지 아니면 못 막는 건지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공략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애초에 나라면 전쟁도 안 일어났다. 중국은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쉬운 예로 트럼프는 한 번 잡으면은 연결해서 모두 다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해충을 잡을 때 뭐 중국이 해충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네, 해충을 네. 잡을 때 그 공간 안에 있는 해충과 약을 한 번에 뿌려야 되죠. 이쪽에 있는 그 해충만 잡는다고 이쪽 뿌리면은 또 언젠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교 정치 그다음에 무역 여러 가지 안보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다 잡기 때문에 트럼프의 억제력은 좀 강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공략을 했죠.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가 받고 있는 아킬레스건 바로 정치적으로 자기는 법률적인 어떤 소송권을 해서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다. 그 부분이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의 남북전쟁, 그 다음에 노예 시스템에 대한 해방, 뭐 이런 것들을 겪은 다민족주의의 어떤 국가 시스템에서 나는 박해받고 있다라는 그 키워드가 국민적 정서를 갖다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당 지지도 여부와 관계없이 60% 이상이 트럼프한테, 맞아. 호응을 다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가능성이 점차 아무래도 해를 더 거듭할수록 더 지속이 될 것 같고 기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대선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글로벌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일구게 될지 또 이런 관점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